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지, 조선왕조실록, 살림경제, 운주법, 고사신서 이렇게 여섯 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조 수당지 이남규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 번문이 좀스런 심사가 사라지고 두 번문이 어리석은 바탕이 가시네. 세 번문이 배고픔이 사라져서 몇 번이고 식사를 쉰 밥으로 만들어라. 지주를 차려내오고 달아둔 의자도 풀어내려주네. 편지를 보내야 초청하고 평복으로 그냥 서로 찾는다네. 지주를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자 매상이고요. 15하고 19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맑은 달빛은 청단에 아득하고 흰 구름은 치옥이 자욱하네.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종고 소리, 명덕이 더욱 향기롭네. 지주가 맑고 청결하니, 정결하니, 황량이 즐겁고 편안하게 여기네. 우리 임금 정성이 농사의 상서를 감동시켜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여 풍년이 들게 했네. 이렇게 해서 지주에 대한 또 내용 나와 있고요. 살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7월에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솔까지 흙이 필요합니다. 운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술은 날씨가 차가우면 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주법 두 번째 지주 저자명 이상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9월 대진날에 항아리를 땅에 묻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월 금기축부터 마신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1차, 2차, 3차 해서 따뜻할 때 넣고 복숭아 가지고 저어 뒀다가 10월 금음깨부터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복숭아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호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백미 한 말로 한 말, 누룩가루 3대, 솔잎성과 한 대를 섞어서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꼭 덮는다. 2. 땅을 파서 솔가지로 사방을 둘러싸고 항아리를 그 속에 넣어 흙을 덮는다. 7개월이 지나면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지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9가지 오늘 기록이 있는데요. 주찬,
수은잡방, 운주법, 살림경제, 농정회요, 고사신서, 임원심육직보양지 이렇게 문안에 나와 있습니다. 지왕주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렵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술은 서왕모가 한의 무왕에게 바친 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여기 약재 다리기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포대 술독이 필요합니다. 주찬 두 번째 지왕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허약함을 보호하고 근거를 강하게 하며 혈맥을 통하게 하고 복통을 고치며 백발을 금케 한다. 그래서 피를 조화시켜 좋은 안색을 잃지 않게 하는 큰 효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황전 만들기, 뭐 술 빚기에서 나와 있는데요. 생지황은 즙을 짜고 같은 양의 누룩과 쌀을 섞어 그릇에 담아 단단히 봉해둔다. 5일에서 7일 후에 해보한다. 녹즙이 우러나와 있는데 이것이 진국이다. 우술즙을 넣으면 효과가 더욱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술 빚기 1. 찹쌀 한 마리에 잘게 썬 생정 3근을 넣고 푹 무르게 찐다. 2. 백국을 넣어서 술을 빚어두었다가 익으면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합니다. 수은 잡방 김효 1500년대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흰 머리를 검게 하는 아주 효과 빠른 법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 우슬즙을 함께 넣어 마시면 더욱 좋다. 꺼리고 싫어하는 백발을 없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추가적인 내용. 위의 제 깨끗한 한 잔은 먼저 마시고 나머지는 배천으로 짜서 걸러내고 보관한다. 맛은 묽은 엿 같아 아주 달고 좋다. 우슬즙을 함께 넣어 마시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이, 항아리, 배천이 필요합니다. 원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생지원 세근을 잘게 자르고 찹쌀 한 마리 여러 번 씻어 한 대 모르겠죠. 굴카와 섞어 술을 빚으면 얼굴색을 좋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생지황 세근을 잘게 자른다. 2.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같이 모르겠죠. 굴카와 섞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살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지황주는 잡사 한 마리 생지황 세근을 잘게 썰어서 함께 푹 익도록 찐 다음 누룩을 보통 방법과 같이 넣어 술을 빚는다. 익은 다음에 먹으면 크게 피를 화하게 하고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구기자주 조해 보인다. 의약인문 신은지 조리법 찹쌀 한 마리 생지황 세근을 잘게 썰어서 함께 찐다. 이 누룩을 넣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지황을 넣고 빚은 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생배로 집을 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피를 고르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하는데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찹쌀 한 마리를 준비한다. 2. 생정 3대를 잘게 썰어 준비한다. 3. 찹쌀과 잘게 썬 생정을 같이 섞어 푹 무르게 찐다. 4. 찐 찹쌀과 생정에 흰 누룩을 넣고 버무려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북산 주경에 이르기를 또 본초강목 황정주는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태블릿이든 PC에서 좀 화면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에서 여러 가지 약재를 참고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2에는 죽도, 나무절구 또는 돌절구, 시루가 필요하고요. 방법 3에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원식지 보양지에 나오는 지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생정 한 대를 썬다. 썬 것. 대두 한 대를 볶은 것. 생 우엉뿌리 한 대를 썬 것을 명주 주머니에 담아 술 한 말에 5에서 6일 담가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 주머니가 필요합니다.